저는 오늘 포럼 2부에 메타버스 도시 속으로의 사회와 발제를 맡은 동신대학교 김영미 교수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 모습 어떠신가요? 네, 조금은 앙증맞지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려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프렌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2부에 모두 접속하셨기를 바라면서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제가 진행 중일 때는 마이크를 음소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세션 종료 전까지 꼭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박수 동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준비와 발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제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정책 포럼 2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 도시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세션 2의 기조 발제를 진행하실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상균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뭐 저도 이 메타버스 속에서 강연을 요즘에 하고 있긴 한데 좀 낯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안에서 소통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창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지만 제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인지과학자고요. 사실 뭐 도시나 예술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지과학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 간의 연결과 뭐 갈등이나 화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그리고 제가 가끔씩 경험하고 있는 예술이 과연 어떻게 메타버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표가 있는데 사실 도표가 좀 작죠, 여러분. 작은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걸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도표가 뭐냐면 지역별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뭐 그런 겁니다. 크게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대도시, 가운데 있는 게 중소도시, 그 다음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읍면 지역입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래프상으로 큰 차이는 안 나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읍면 지역을 보게 되면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문화예술 관람 비율, 즉 대도시일수록 대도시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문화예술 좀 더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자료고요. 그 왼쪽에 아랫부분도 그래프를 봤더니 뭔가 오른쪽으로 쭉 증가하는 모양새 같은 그래프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텍스트가 이 부분도 약간 작게 나와 있는데요. 가구 소득별로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한없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 증가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만족도와 삶의 패턴에 대한 변화율을 보게 되면 연소득이 1억 원 정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높은 소득을 얻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또 다른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우울해 보였던 그래프인데 연령대별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봤더니 그것도 좀 일관성이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막대기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문화예술 관람을 좀 적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합쳐봤더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소득이 높고 젊은 분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많이 하고 계시고, 좀 대도시에서 멀고 소득이 적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문화예술 관람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는 자료였지만 막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게 과연 괜찮은가 좀 걱정이 드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도시는 얼마나 존재할까라고 그려봤어요. 왜냐하면 앞에 통계를 봤더니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의 문화예술 노출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도시가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도시가 좀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한 도시는 과연 앞으로 더 커질까 증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초록색이 있죠. 우리나라 지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빨간색, 짙은색일수록 어떤 걸 상징하냐 하면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을 빨간색에 가깝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살아남는 도시라고 합니다. 전체 도시 중에 절반은 사라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좀 단순한 논리적인 연결이지만 앞서 드렸던 이야기와 이 그래프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 대도시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좋은데 도시는 점점 더 사라진다. 그 말은 우리가 문화예술을 좀 더 편하게 향유할 수 있었던 공간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도 다음 장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소멸해서 예술이 소멸하는 건지, 저는 앞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예술이 소멸하기 때문에 도시가 소멸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쯤에서 살짝 인류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종이 네안데르탈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린을 좀 비교하는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우리에 비해서 체격도 굉장히 크고요. 지능도 높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가 훨씬 더 크거든요. 자, 그들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원숭이나 침팬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뭔가 언어를 갖고서 소통하고 위계질서가 있었던 존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고 우리가 살아남은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위계질서를 가지고서 서로 명령하고 통솔하는 관계, 일종의 뭐 군락 도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람들 간의 감정이나 정서의 공유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들 호모 사피엔스는 똑같이 모여 살면서 서로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구하면서 힘을 키워갔지만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존재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술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 정서 그런 거를 공유하는 게 예술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 네안데르탈린을 물리치고 또한 이제까지 큰 문화를 키워오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는 예술적인 소양이 우리 인간한테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걸 뒤집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감정과 정서를 예술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앞길에 도시 또는 좀 더 어둡게 보게 되면 인류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왜냐? 네안데르탈인이 감정과 정서 공유력이 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피엔스는 왜 도시를 탐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달아봤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을 좀 쉬운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늘 새로운 자극이 있는 거, 신기한 걸 탐험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취, 성장하는 것에 대한 꿈도 많이 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갖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밀집.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뭐 서울 같은 공간을 보게 되면 공동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한 생길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권력화라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비싼 공간도 있고 저렴한 공간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비싼 공간들을 만약에 천만 명이 산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도 많이 통제하면서 도시 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도시 이 복잡한 삶의 공간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대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시 내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예술을 즐길 수 있는지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제가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NFT 아트를 몇 가지만 갖고 와봤는데요. 화면에 보여드린 신발. 이거는 NFT 아트 중에 신발 디자인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매하고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아트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유화나 뭐 그런 전통적인 그림이 아니라 현재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픽셀아트와 같은 것들도 예술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장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국내에도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카카오에서 런칭한 플랫폼인 클립드롭이라는 플랫폼을 보게 되면 뭐 유명한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신진 예술가 분들도 여기에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양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술품을 거래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 이건 도시라는 맥락을 지워버린 상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가 문화예술의 중심인 공간이긴 한데 내가 도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예술을 공유하고 뭐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들도 메타버스가 일부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메타버스의 어떤 예술적인 경험과 오프라인의 소비를 또 연동하는 것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사례는 클로시아라고 하는 의류 플랫폼인데 굉장히 예술적인 디자인들의 옷들이 전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경매를 통해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아트 형태의 옷이니까 내가 온라인, 메타버스에서만 소유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한 가지 독특한 포인트는 이 옷을 동일하게 한번 제작을 해서 또 개인한테 소장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배송해 주는 것도 겸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패션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아니지만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 보게 되면 일종의 가상 공간, 가상 부동산 플랫폼인데 그 안에는 드레스X라고 해서 디지털 버전의 옷만 판매하는 회사가 실제 그 안에 매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옷을 실제 가상 공간의 쇼핑몰 또 3차원으로 만들어진 쇼핑몰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즉 공간도 가상이고 그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옷도 가상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 4개 정도는 연달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의 음향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소리로 제가 제 음성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 다음 것도 그렇고 보면 핵심은 비슷합니다. 뭐 도시, 뭐 꼭 도시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도시에 더 많은 상징물들, 조형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경험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증강현실 기술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현재 증강현실 가능하고요. 또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굉장히 많은 증강현실 디바이스 등을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의 기업들이 B2C,
소비자 버전으로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기기가 이제 안경 형태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를 이동하면서 더 다양한 증강현실적인 경험들을 개인이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예술은 어렵고 뭔가 특정 공간을 방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좀더 폭넓게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이탈리아 로마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앞서 탐험, 보통 성취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탐험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한 공간, 특히 도시에 살면서도 늘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공간을 꿈꾼과 동시에 과거를 또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를 보게 되면 예전 공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고 있죠. 꼭 유명 뭐 관광지, 뭐 유적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건물이 아니더라도 20년, 30년 전 도시의 모습에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물리적인 공간은 한 공간 내에 실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증강현실적으로 그런 걸 풀어낸 사례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멈춰 주시죠.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로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장면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시간을 반대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로 끌고 가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어떨지, 미래 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예술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시간을 앞으로 뒤로 자유롭게 돌리면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다시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업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경험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같이 야외의 경험이 아니라 공간 내에서, 건물 내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쇼핑하는 사례를 넣어드렸는데, 쇼핑적인 경험 또는 뭐 공간 내에서도 그 공간과 관련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어넣어가지고 상업적인 공간 내에서 예술 경험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옷 매장에 물건을 둘러보러 갔다, 쇼핑한다라고 할때그 옷과 관련된 패션쇼 또는 그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던 다양한 예술적인 아이디어들을 증강현실로 더 씌워서 보여주는 것도 공간의 경험을 좀더 풍성하게 꾸미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 잠깐 멈춰 주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디즈니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뭐 디즈니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준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디즈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즈니가 뭐 OTT 서비스 측면에서도 앞서가고 있지만 디즈니의 원천은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더 깊이 있는 감정, 풍성한 감정을 줄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개인 강연은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디즈니는 이런 오프라인 어떤 테마파크를 통해서 어떻게 때로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때로는 뭐 협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주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때로는 개인화된 스토리, 때로는 소셜로 연결된 스토리, 다양한 경험들을 풀어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사실 디즈니 테마파크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들이 어떻게 공간을 풀어나가는지를 잘 관찰하고 배워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계속 영상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은 제가 다른 나라의 호텔 사례 한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공간 내부의 사례인데, 앞서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럼 도시에 새로운 어떤 감성이나 경험을 덧입히는 데는 굉장히 IT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호주에 있는 아트 시리즈 호텔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의 모습인데요. 이 호텔은 예술품을 전시하기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호텔에 뱅크시 작품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인가 주고 하나 구매하고서 노블 게임즈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그림을 호텔 체인을 이동하면서 꾸준히 전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제시했던 이벤트는,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이 그림, 이거 진품인데 우리 호텔의 투숙객들은 누구나 이 그림을 마음대로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호텔은 상업적으로 전체 호텔 예약률이 원래 절반 정도밖에 안 찼던 시즌인데 만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방을 예약하는 성과를 냈고요. 호텔의 비품이나 그런 것들의 소모량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술품, 뱅크스의 작품이 뭔데 이런 걸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걸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그런 예술 작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퍼나르고 하면서 어렵고 뭔가 거리가 멀었던 예술에 대한 경험을 나의 재미있는 놀이 경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호텔이란 공간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풀어낸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자, 실제 마지막에는 두 여성분이 그림을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란 방법인데 그러니까 속임수,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인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멋지게 잘 훔쳐 가셨습니다. 실제 이 결과는 뭐 많은 광고와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어떤 시상식에도 참가해가지고 수상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영상은 제가 아마존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공간과 공간, 도시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사례는 아마존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작년에 파일럿으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한국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하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 유저가 일정 소액을 내고서 다른 나라, 뭐 대만이건 태국이건 뭐 그런 유럽에 있는 국가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서로 원격 화상캠을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요리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다른 나라의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때 아마존 말고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방식으로 스타트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던 개인의 웹캠이 있는 소규모의 고프로 같은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을 도시 단위로 연결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체험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저렴한 건 한 2만 원, 비싼 것도 뭐 10만 원 정도, 2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조금은 뭐 작은 화면에서 약간 어렵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접근의 다양성이나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아마존이 시도했던 이런 방식들도 좀 더 뭐 일반적인 기기를 갖고 있는 분들 또는 기기 조작이 미숙하신 우리 고령층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도들도 폭넓게 좀 활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도들 계속 영상으로 일단 한번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아마존에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구매는 안 되지만 한국 지역에서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는지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좀 더 도시와 도시를 드라마틱하게 좀 더 연결했던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두 도시를 연결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핀란드의 산타마을 두 지역을 연결했던 이벤트인데요. 싱가포르는 무지 덥고 눈이 안 내리는 지역, 핀란드의 산타마을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이렇게 한 시간에 연결한 겁니다. 양쪽에 붉은색 밴딩 머신 같은 걸 설치했고요. 양쪽에 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기기 앞에 가면 상대방 국가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마을 쪽에 있는 기기 앞에는 커다란 삽이 있어서 삽으로 눈을 퍼가지고 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누군가한테 눈이 내리는 판타지적인 경험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기술은 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죠.
공간을 연결해서 화상캠 연결해주고, 눈이 들어가는 거 무게 측정해줘가지고, 상대 쪽 도시에서 물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으로 눈 뿌려주는 거.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한다라고 해서 정말 내가 퍼담은 눈이 지구 반대편의 싱가포르로 트랜스포테이션 된다, 텔레포테이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게 진짜가 아닌 거를 알면서도 믿는 속성이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는 가짜 믿음, 가믿음이라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던 뭐 증강현실, 지금 보여드렸던 눈을 벗어나르는 것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사람들한테 예상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슬라이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속 예술적인 경험들은 과연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인간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 경험이라고 했죠. 탐험, 소통, 성취. 근데 제가 그 앞에 메타적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메타가 무언가를 초월한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탐험, 소통, 성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제약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나는 더 넓은 공간을 탐험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하고 싶다. 예술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렵죠. 도시를 물리적으로 많이 변화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보여드렸던 메타버스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초월해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더 많은 도시, 더 큰 도시, 더 밀집된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넘어서 2천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서울이 과연 가야 되는 것인지, 지방도시가 100만 명을 넘어서 300만 명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약간은 분산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분산돼야지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커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도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분산만 되다 보게 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의 공통점, 밀집하면서 소통하고 연결하고 감정을 공유했던 그 밀집의 힘이 또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렸던 메타버스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밀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마지막은 도시라는 공간이 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땅값, 건물의 가격이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권력화, 특정한 집단이 더 많이 소유하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 공간을 이제 못 갖고 있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정 소유층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일부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가 다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 또는 뭐 밝은 면, 우리가 다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뭐 인간의 상호작용, 마음,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도시와 예술이 어떻게 더 확장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 도시 속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주신 김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와 더불어 발제자로 참여한 제 차례인데요. 여러분들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상관광 플랫폼 메타버스 재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발제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를 맡은 동신대학교 김영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메타버스 관광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중에서 계속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더 좋은 발표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또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에 등장한 메타버스가 지니는 목적성을 연구자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대세가 될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디어아트 접목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또 그 돌파구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관광과 메타버스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은 유사일의 최악의 암흑기, 이른바 다크에이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1,50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가 약 1억 2천만여 개가 증발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투어리즘 웨이브, 관광 흐름을 주도했던 아시아 태평양이 구미 대륙보다 손실과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여주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국제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기를 2023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는 이미 관광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 지역 친화적인 관광으로 가고 있고 또 디지털 관광 기술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랜선 투어 또 플랫폼 여행사 AI 인공지능 호텔 스마트 관광 도시처럼 최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관광이 이미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디지털 흐름 속에서 메타버스가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고 또 사교가 제한된 일상에서 탈출해서 가상의 관광 속에서 관광과 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관광이 부쩍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트는 관광 메타버스가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성장해야 하는지 연구자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네, 우선 관광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과 관광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고 또 이 새로운 영역에 산업 밸류체인이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목적성을 두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활동이 이곳에서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인데요. 이미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분야가 최첨단 기술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 관광 분야도 지속적으로 R&D를 실시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종국에는 인류 여가 복지 그리고 국부 창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가 잘 개척하고 육성해야 하는 한 사회 분야이자 산업 분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가 연구적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산업은요, 이미 플랫폼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의 핵심이 바로 콘텐츠인데요. 그간의 관광 분야 발전 추이를 좀 살펴보면 초창기 OTA, 온라인 여행사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플랫폼 여행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마이리얼트립이나 야놀자 같은 어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이 플랫폼 여행사가 기존의 OTA와 다른 점은 1인 관광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누구라도 여행 상품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 또 하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랜선 투어 같은 상품이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또 대개 상품이 영상화, 시각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른바 메타버스 플랫폼 시대로 막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알려진 제페토와 같은 경우에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월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프렌드는 마이스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인 콘텐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본격적으로 콘텐츠 가치가 소비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제품 판매와 연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김상균 교수님께서도 사례를 몇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 원리는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안에서 가상화폐 또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NFT를 접목해서 거래 교환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NFT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서 콘텐츠가 디지털 자산으로 탈바꿈하도록 돕고요. 또 구매자로 하여금 소장 가치, 이용 가치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로블록스는 젬, 코인, 로벅스라는 자체 가상화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템을 사고 파는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NFT 기술이 접목되어서 오늘 포럼 주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예술 작품을 비롯해서 각종 콘텐츠 또 실물 아이템 하물며 가상 부동산과 개발 분야까지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가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요, 제페토 월드에서 공개된 구찌 매장이고요. 오른쪽은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챔피언 키아나를 루이비통과 콜라보해서 탄생시킨 캐릭터입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가상 플랫폼 콘텐츠에 이른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 회사가 진출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최근 하나 785억에 팔린 비플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마이크 윙켈만이라는 그래픽 디자인의 예술 작품입니다. 13년여 동안 모은 5천여 개의 그래픽 이미지를 모자이크해서 만든 디지털 예술 작품이고요. NFT 암호화 기술을 접목해서 경매를 통해서 최종 낙찰된 사례입니다. 오른쪽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 게임즈가 게임에서 손을 잡고 리조트 계획 지구를 개발하는 사례인데요. 앞서 김상균 교수님께서 디센트럴 랜드 사례를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공간 안에서는요, 카지노, 클럽,
쇼핑몰처럼 리조트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가상 부동산을 확보하고 현재 5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아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유치, 개발 사업, 향후 개별 사업체 수익 모델까지 현실과 똑같은 비즈니스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사례를 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템도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페토 월드에는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또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독도, 한강공원, 그리고 제주도의 박물관, 크루즈와 같은 관광 콘텐츠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로 스마트 관광 도시입니다. 가상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정부 주도형 관광 사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객의 정보 검색, 예약 결제, 교통 편의, 숙박, 관광 체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또 공급자는 이 가운데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IT 기술에 익숙한 관광객이 관광지 어디에서라도 현실을 뛰어넘는 증강, 혼합현실 속에서 이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핵심 기술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자체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ICT 정보통신 기술 기반에서 가상융합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구현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메타버스 생태계에는요, XR 기업, 데이터 기업, IT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 기업, 통신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ICT 유복합 컨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분야,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는 미디어아트 예술 창작가를 비롯해서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는 마케팅 기업, 더 나아가 복잡다단한 관광 분야가 접목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방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된 예술 관광 분야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광주에서도 국립광주박물관의 가상현실체험관에서 신한 도자기 역사 체험을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각종 랜선 투어인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플랫폼인 얼스캠입니다. 어디라도 클릭만 하면 실시간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감도 높이고 또 이동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지니는 소음이나 정취를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감은 짜릿할 정도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의료관광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3D 홀로그램이 구현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기반 관광 체험도 앞으로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렇듯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핵심 인프라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인프라, 또 전문 인력, 또 끊임없는 R&D, 또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원 행정력, 전문 기업 육성, 더불어서 이들 벤처 스타트업이 커나갈 수 있는 벤처 캐피탈과 펀드와 같은 투자 환경도 반드시 조성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형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오늘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코로나 회복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민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생태계의 육성을 위한 광주문화재단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 또 광주시나 정부 차원에서 시책 수립을 고심해 주십사 이 자리를 불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중장기 육성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처럼 체계적이고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단발적으로 어플 기반 기술 조합해 놓는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시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민간 지역예술가, 1인 창업자, IT 소프트웨어 업체, 관광업체 누구에게도 먹거리로 연결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따라서
인프라 조성, 또 인력 개발, 공공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예술 분야, 관광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를 토대로 공략 가능한 시장에 맞춤형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또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만의 API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제안은 바로 로컬 컨텐츠 육성입니다. 요즘 시대 컨텐츠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원을 발굴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야말로 로컬, 지방에서 찾으면 정말 무궁무진해집니다. 컨텐츠 시대, 컨텐츠의 보고가 로컬 지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점을 유념해서 광주도 세계적인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지만 이 안에서 광주, 우리 지역만의 컨텐츠를 깊이 있게 부각시키는 사업 하나 정도는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가 되고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제안에 앞서서 지금 현황 진단 차원에서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곳은 2014년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사업 주체는 광주문화재단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미디어아트 분야 R&D를 꽤 오랫동안 지속해온 곳이며 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인프라도 우수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화를 위해서 미디어아트 체험관을 유지 관리 운영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끝으로 광주 미디어아트 접목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규명에 따른 전략인데요. 제가 바라본 예술여행 또 예술관광 시장은 다소 좀 모호합니다. 거의 모든 관광객이 예술여행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으로 예술여행 수요만을 가지고 방문하는 시장은 규모가 작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대중성, 상업성, 또 차별화 전략을 적용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스토리와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아트 접목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안인데요. 민간의 참여의 폭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민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버넌스나 네트워크에서 IT 소프트웨어 기업, 또 관광 분야 1인 크리에이터, 관광 주민사업체, 여행사 등과 소통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거버넌스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재정 지원은 필수이고요. 필요하다면 투자 유치 펀드 조성도 재단이 직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구심점인 키 액터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랜드마크 조성은 공공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세력과 변모시키는 역할은 민간 또 기업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예시 하나를 들면요. 지금 광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 전일빌딩과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365일 콘텐츠가 작동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미디어파스도 홀로그램 같은 미디어 아트형 콘텐츠를 비롯해서 VR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를 누구라도 선보이고 또 이곳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이 창작물을 공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상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아트 접목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플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 미디어아트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과는 차별화해서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또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체험관을 운영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작품 또 디지털 콘텐츠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미디어아트 전목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벌써 2부 세션의 마지막 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가상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썸피아 민문호 대표님께서 가상관광 메타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및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민문호입니다. 이 프렌드에선 처음 제가 무대에 올라와 봤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넘겨주시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의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중심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지금 관광존과 명상존 두 개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트나이트가 배틀존과 파티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적인 영역, 하나는 정적인 영역인데 저희도 관광존에서의 동적인 영역과 참고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종합병원, 고대병원이나 분당차병원, 단대병원 등과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멘탈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존에서 조금이나마 멘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가상관광 메타버스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지자체와 기업들과는 지역 명인, 명소를 같이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들한테는 일상의 힐링을 제공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종사자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종사자들은 일상의 무대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해외 유저들이 예를 들어서 언더그라운드 가스를 오프라인 행사를 했을 때 초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을 상시적으로 올려서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종사자들이 가이드로 자기 아바타를 띄워서 실제 문화 유적지라든지 고궁이라든지 이런 곳을 투어를 할 수 있게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메타 라이브라고 저희가 브랜드를 정했는데요. 메타 라이브를 통해서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가상관광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너무 이제 어린 연령층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040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저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줘야 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행을 준비를 위해서 환경을 체크 등 사전 답사를 하고 싶은 이용자가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갈 수 없을 때 집에서 가상관광을 즐기고 싶은 이용자가 타겟입니다. 다음요. 영상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2배속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쭉 한번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아바타를 생성하고요. 저희 보라 라운지로 들어갑니다. 보라 라운지로 들어가면 저렇게 NPC들이 있고요. 저희가 만든 이제 개발한 XR 망원경에서 수집하는 라이브 데이터가 메타버스에서 표출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예약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 경로를 생성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종류별로 생성을 하면 저렇게 일정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내 아바타를 타고 쭉 둘러보는 거죠. 360 영상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예열 카페거리를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뭐 채팅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상설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무대에 많이 올릴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별성이 라이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상의 공간과 융합을 한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애월 바닷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제공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가상의 공간과 합성을 해서 내가 뭐 현실에서는 바닷가의 해변에 카페를 내가 못 만들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바닷가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여기서 동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요. 다음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희가 XR 망원경을 개발한 게 이건데요. 지금 파주 도라전망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라이브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한계점은 메타버스가 지금 MZ 세대가 전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연령대를 끌어올리느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사용성과 접근성, 그 다음에 콘텐츠가 그에 맞게 개발이 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촉각 기술이 시각과 청각으로 위주로 돼 있는 그런 XR 기술이 촉각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뭔가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예, 수많은 유저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상 관광 시대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한계점까지 짚어주신 민문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2021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 정책 포럼 2부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좀 낯선 환경이었지만요. 메타버스 공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비록 이 공간에서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를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메타버스 행사장은 잠시 후 곧 종료될 예정이오니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부 토론을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그러한 그 환경에서 토론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뇌가 몰입하는 정도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D 영상이 나왔을 때도 7분 이상을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몰입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메타버스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또 우리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네 분의 기조 발제와 다섯 분의 발제를 통해서 회복 가능한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3차원의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이 더 이상
자연이나 환경과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발제를 해주신 분들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정책 포럼으로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참여자들에게 두 개의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전부 답을 해주셔도 좋고 하나에만 해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토론자분들은 1인당 발표를 한 문제에 1분 30초 정도씩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용 발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요약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1, 2, 3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광주 미디어트 창작 활동에는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그냥 순서 없이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작가 차원에서 우리 김하나 작가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Is the mic on? Okay. So the question was how state-of-the-art technology would impact the creative process in for media artists, I believe. And as I think the presentations that we saw today are good examples of the current trends that are involved with technology. 네, 먼저 오늘 저희가 봤던 프레젠테이션들을 통해서 지금 질문해 주셨던 첨단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아티스트 또 그리고 아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예시 상황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So as the presenters just show, everything is becoming digitized and virtualized more and more. And I think the latest the social kind of shift brought on by the pandemic has expedited the process of this virtualization of our daily lives. 네,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희가 함께 봤듯이 거의 모든 것이 이제는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이 이제 증강 현실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들로 인해서 이 상황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So of course, media art itself is in essence is a combination of art and technology. So that defines the flow of technology or the trends of technology defines, I think, the path of media art as well by definition.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단 미디어 아트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트, 그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단어 정의 자체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미디어 아트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 don't know whether other people would like to address the question as well. But so in essence, I think one thing that I want to mention is that technology itself always, I think, affects our lives. But at the same time,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critically examine. How we utilize the technology rather than passively just accepting technology for its sake.
네,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단 테크놀로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항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와 동시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때, 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항상 점검해보고 그렇게 점검하는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디어 아트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지금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충분히 암시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화면에 연결되신 분이 김상균 교수님, 전진수 시호장님, 크리스 베일리, 또 구본철 교수님 연결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에 예술과 기술의 결합의 부분이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 베일리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The question is, Gwangju is one of the cities which aims for sustainable growth and resilience. So what are the specific policy tasks for Gwangju to strengthen it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don't know a lot about Gwangju, so my answer is based on York. In York, we're trying to change how the city thinks about culture and creativity. If these great gifts are for everybody, then we have to move beyond thinking about culture for an elite, and we should think beyond creativity simply as a tool. 먼저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먼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모든 창의 도시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성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이 조금 장황할 수 있지만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크에서는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만약 이 위대한 인간의 선물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교육받은 자들을 위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창의성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Every aspect of well-being reinforces every other aspect, so the population will inevitably become more resilient in the face of challenges and more sustainable because the power to make the future is in people's own hands. 복지의 모든 측면은 다른 측면들을 강화시켜주고 미래를 만드는 힘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 인구는 불가피적으로 더 회복성이 뛰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We would also say cultural well-being is inclusive and it's diverse. So every city department, education, public health, social care, all of these areas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well-being of every citizen. So the goal of a creative city is to work in its totality towards cultural well-being. 문화적 복지는 포괄적이고 다양한데요. 복지는 다음과 같이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이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부처는 모든 시민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저는 그것이 창의 도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십니까? 계속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에서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적 복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문화적 복지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베일리 교수님.
자,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연결되신 분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번에 대한 질문은 첨단 테크놀로지 발전이 광주 미디어아트 창작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과제는 좀 작가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2번은 제도적인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되시면 김상균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2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번, 2번을 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둘 중에 아니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 주시면 좋습니다. 2번 주시겠습니까? 네. 1번 주시겠습니까? 1번, 네. 기술이 광주 미디어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있었지만 아티스트. 저는 작곡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기술대학원에 있을 때 융합형 인재라는 그 큰 과제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그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술과 기술이라는 담론은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고, 예술을 잘 표현하는 것이 기술이다. 결국은 예술이나 기술을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기술의 활용은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의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고, 트렌드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삶이고, 이 메타버스도 이제 우리 삶 속에 거의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창작,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자라고 하죠. 창작과 또 소비자,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 우리 공연으로 치면 하나의 무대가 되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은 생각들을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디어 아트, 그냥 단순히 아티스트가 하는 어떤 작업이 아닌 예술과 기술을 같이 녹여서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될 때 예술도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런 어떤 광주 미디어 아트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 확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체감 되는 예술과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융합형 그 프로젝트를 카이스트에서 많이 하신 분으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과 예술은 한 끗 차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없는 예술 생각할 수 없고 예술 없는 기술 지금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창작과 소비자와 공연이 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미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역시 우리 광주만의 DNA를 찾아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술과 기술 모두 다 우리 손안에 놓고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자, 김상균 교수님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네네, 두 번째 거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예술 쪽은 문외 아닌 사람이긴 한데요. 의견을 드리면 제가 예술과 관련된 메타버스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경북 지역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하고 나면 늘 그런 질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뭐 VR챗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뮤지컬 같은 걸 공연하거나 국내 플랫폼인 제페토나 이프랜드에서 연극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거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근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문턱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비싼 장비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사용성이나 기술적인 접근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걸 좀 더 뭐 쉬운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거나 해서 접근성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강조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접근성이 중요한 게 그런 별고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창작자들 중에도 거의 다가 내가 이거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걸 통해서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본 맥락이 한쪽이 만들고 나머지가 소유하거나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고 같이 소비한다는 철학이 메타버스의 기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예술로 접목했을 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술을 전문가들이 만들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약간 리딩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이 플랫폼, 메타버스라는 기술적인 접근 매개체를 통해서 함께 예술을 창작할 수 있게끔 각자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에는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섬세하진 않지만 예술적인 감성이 좀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주의 모든 분들이 전문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다 예술가가 돼서 때로는 이렇게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예술적인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술적인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화적인 캐릭터가 돼가지고 자기 숨겨진 자아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가 돼가지고 게임 속에서 보여준 다양한 상호작용을 예술로 또 승화할 수 있게끔 즉 제 얘기는 요약을 해보면 접근성을 많이 낮춰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 창작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가 동시에 창작자이면서 소비자인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멋진 광주가 예술의 도시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씀 먼저 드릴게요. 원래 이제 첫 번째 질문 끝나고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인데 두 번째 질문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나서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는 1단계 기반 구축에 이어서 2단계로 올해 말쯤에는 미디어아트 플랫폼 AMT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창제작 공간이며 세계와 교류하는 허브 공간임을 표방하는 이 AMT센터는 앞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일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3단계는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공공작품 설치 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8번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과 5번의 정책 포럼 그리고 71명의 레지던스 작가 배출 이외에 국제교류 분야 사업들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 김상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실제 기술의 접근성을 쉽게 해서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력 양성의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라든가 주민들의 참여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의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일단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답변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김한나 작가님 답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민문호 대표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두 개 다 주셔도 좋습니다. 아, 예. 네, 1번을 보면 뭐 기술이 이제 창작자들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많은 장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상광역 메타버스를 만들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섹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아주 메타버스 가상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아주 최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2번과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어저께 한국저작권위원회 토론회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종합해보면 공공저작물을 활용을 해서 창작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공공저작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창의도시도 그런 공공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창작자들이 만드는 것들을 공공저작물로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창작자들이 다른 유저들이
뭐 창작 활동을 할 때 그걸 또 활용해서 수익을 또 쉐어할 수 있게 해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앞으로 저작권 시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편하게 이 저작권 관련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 저작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공공저작물을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시비가 될 수 있는 지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작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트 창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것을 DB화를 좀 해서 누구나 손쉽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역시 나중에 우리 이러한 첨단 기술 부분이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공의 소유로서 좋은 공공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순서대로 그냥 왔으니까 김영미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지금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 뭘 지금 좀 그 시급하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발표 시간이 이제 짧아서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미에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그 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어떤 관광 콘텐츠를 이 지금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사업단 공공 주도형으로 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을 온라인 기반으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또 비즈니스를 좀 추진하는 그 사업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시간이 수락이 된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또 그 외에 고심하셔서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막 이런 점을 좀 주안해서 그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 미디어 아트건 관광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이라는 이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광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인증받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이지만 지방의 지금 현재 여건을 볼 때요. 자본과 그리고 전문 인력 굉장히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또 거대 자본 기업과 비교해서 취약하지요. 그렇다면 공공에서는 정말 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뭐 관광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시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추진 주체는 지금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사업단이 좀 나서줄 필요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개 정책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조금 제가 더 심도 있게 건의를 드립니다만은 김상민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메타버스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이 자원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 조성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전입빌딩과 또 국립아시아문화중당 5.18 민주광장 이 일대를 그야말로 미디어 아트 접목한 관광 메타버스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좀 놀이터 그리고 관광지로 구현을 하는데 예산도 아끼지 않고
또 다양한 좀 사업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을 해서 작가분들의 또 예술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또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좀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밤마다 야간에 어떤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 안에서 누구라도 어느 창작자라도 와서 좀 작품을 선보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걸 정말 제가 오늘 제안을 합니다만 이걸 채택을 하신다면 좀 단계별로 좀 집중화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정책 과제로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온라인 기반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 이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에서만도 뭐 광주문화재단이 지금 좀 추진하고 계신 것 같고요. 미디어 아트 플랫폼, 이른바 미디어 아트 플랫폼, 또 광주관광재단도 지금 가상관광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접목되면 그 시너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뭐 저도 이론가로서의 참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제 발제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까지 해간다면 이것은 매력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은 판만 깔아주시고요. 그 안에 컨텐츠는 여러 지금 민간들이 들어와서 생성하고 생산하고 또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광주문화재단 또 광주관광재단 그 외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우리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공공 차원에서 먼저 중지를 모아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논의 끝에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단계별로 또 해나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좀 시급하게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구축하는데 예산 쏟아붓고 그것이 정말 그냥 용두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자면 적어도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정말 그 오늘 앞서서 시티 분야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미디어 아트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최첨단의 그런 가상현실 컨텐츠를 좀 차별화해서 좀 이 플랫폼 안에 담아주시면 이것이 결국에는 차별하고 또 하나의 가치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트와 접목한 그 관광 콘텐츠를 미디어트 사업단 공공주도형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미디어트와 접목해서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온라인 기반상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미디어트를 활용한 그 미디어트와 관광 사업을 연결하는데 되도록 어떤 그 공간 활용을 좀 상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실시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하나 조건이 arm's-length principle, 즉 팔길이 원칙을 좀 지켜달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트 기술을 구현한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로 차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미디어트 기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AR, VR 등 모든 기술들을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형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의 그 높은 그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하지만 말고 전시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고객 참여형, 즉 주민 참여형으로서 같이 쌍방향 인터랙티브하게 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철학과 기술과 예술과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같이 하는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민성 교수님, 오늘 우리 지속성장과 회복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에 대해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1번, 2번 어느 쪽도 다 괜찮겠습니다. 네, 1번, 2번 뭐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 미디어트라고 하는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스페시픽한 이거하고 광주 도시 지속가능이라는 거대 담론하고 무슨 퍼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미디어 아트에 미디어의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아트의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모든 예술이 다 미디어죠. 춤은 몸 신체가 미디어고 페인팅은 뭐 캔버스가 미디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아트가 아닌 아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소위 20세기 말부터 나온 그 전자에 관계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아트죠.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뭐 첨단 아트 혹은 전기 아트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광주가 미디어 아트라는 그 소위 장르에다가 자꾸 포커싱을 하면 이거는 결국 미디어 아트가 광주시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정책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디어 아트가 혹은 아트가 말하자면 미디어 아트라는 게 이 시대의 아트죠. 예컨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계복제 시대에는 영화 뭐 이라든가 레코드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미디어 아트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 플러스 아트가 광주의 도시 경쟁력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결국 광주의 도시 경쟁력의 증진 차원에서 이제 뭐 광주 시도 혹은 시민도 이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장르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미디어 아트 도시와 광주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어떤 그 큰 의의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디어 아트에 저는 뭐 비전문가라서 그 앞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광주가 그 도시가 된 게 아트 예향으로서의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까지도 아울러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유일한 도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은 미디어 아트이면서 동시에 그 예술 콘텐츠가 어떻게 도시 경쟁력하고 연동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발제를 했지만은 또 앞에 뭐 많은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광주의 도시 경쟁력은 서울이나 뭐 이런 데하고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뭐 10년째 1위 하는 비엔나 보시면은 인구 15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랭킹에 있는 도시들이 다 100만짜리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딱 우리 광주만의 인구 규모를 가지는 도시인데 거기에 왜 그렇게 살기 좋은 일이냐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많고 문화예술 콘텐츠 많고 그다음에 뭐 등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자꾸 서울과 비교해서 이런다기보다는 광주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우리만의 100만, 150만
140만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진짜 비교 우위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미디어 아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프레임을 만들면 정책을 만드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광주 미디어 아트 도시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한 가지 장르에 포커싱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광주만이 가진 차별화를 차별성을 살려서 도시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좀 전체적인 지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의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자 지금 답변 안 하신 분들 없을 거고요. 자, 마침 관람객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두 분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람객 중에서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은 전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주신 것을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지속성장과 회복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테크놀로지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을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거가 지금 예산 확보 차원이라든가 도시 정체성 차원이라든가 아까 나왔던 인력 양성 차원이나 첨단 기술의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차원 주민들의 참여 방안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사회자가 제가 사회자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법 제도적인 차원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 말에 탄생하는 지금 AMT 운영 즉 거버넌스 차원의 그런 논의도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홍보와 국제협력 차원의 그런 연구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해온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어떠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그림 속에서 추진이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사업들에 대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닌 지금부터는 아웃컴, 즉 성과 평가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렇게 부문별로 우리가 좀 평가도 해보아야 되겠고요. 자, 하여튼 여덟 분의 소중한 의견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간단히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주 전문적인 제안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발전에 많은 의견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고 합니다. 자,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려면 통해야 되고 통하면은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정책 포럼의 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끝까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벌써 4시간 넘게 줄다름쳐 왔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약간의 불만사항이 접수가 됐는데요. 아바타의 의자 앉기를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메타버스의 기술이 거기까지 지금 돼 있지가 않습니다. 미리 30명에 한해서 아바타에 앉기가 가능했고요.
닉네임 옆에 옵스테이지라고 회색으로 써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서 앉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SKT에서는 이 상황을 모두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서비스 개선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비대면 사회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인데요. 그에 대한 취지를 전 카이스트 문화기술연구소 구본철 교수님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본철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카이스 문화기술대학원 초빙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고요. 현재는 네트워크 공연과 관련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1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공연 This is not a game과 관련해서 NP Beyond MP, 즉 Net Play Beyond Network Performance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공연은 큰 범주에서 디지털 공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연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공연의 새 발전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무대 대신에 가상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또 오늘 얘기한 메타버스 등이 활용되고 배우 대신에 아바타, 로봇, 또 그림자 등이 주역이 되기도 하면서 또 관객은 소극적으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기술이 도입되면서 네트워크 공연이 가능해진 거죠. 네트워크 공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즉 공학자들, 또 예술가들, 각종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진들이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참여하면서 융합 공연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공학자들은 실감 기술에 관심이 많고 또 예술가들은 즐길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겠죠. 또 기술진들은 스펙터클한 무대나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있는 배우와 관객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서로 인터랙션을 하며 마치 한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연의 기술적인 구성은 소리와 영상을 캡처해서 양방향 통신을 통해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각종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상세계나 또 저장된 콘텐츠를 액세스해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야외 배경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전 세계 어디나 연결할 수 있으며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연의 시발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아마 1984년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OL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위성통신을 사용했는데 서울, 파리, 뉴욕이 서로 인터랙션하면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공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작품으로는 2007년 고향 아람누리 공연장에서 장기 공연을 했던 신타지아가 있습니다. 공연 유형은 디지털 공연이었지만 공연장하고 홍대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였으면서 관객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게임을 진행하는 형태가 가미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공연이 뉴스위크에 다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디지털 공연과 네트워크 공연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2007년 교토에서 스톡홀름까지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4K 영상을 비압축 방식으로 전송했던 것입니다. 비압축으로 전송을 하면 딜레이가 거의 없지만 엄청난 대역폭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당시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4명의 연주자가 실시간으로 협연을 만들어내거나 원격 암무지도 또 원격 메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기술 지각적 공연 프로젝트로는 2013년에 펼쳐진 댄싱 비욘드 타임이었었어요. 이때 체코, 스페인, 브라질, 한국을 연동해서 수많은 기관과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대형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공연을 기획할 때마다 챌린지를 중심으로 구상을 하는데 이 공연에서는 무용수의 골격을 스캔해서 아바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므로써 딜레이를 줄이고 미디어 아트적 비주얼을 만들어내며 프로페셔널한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무용 공연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공연에 이 공연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수행했던 댄싱 온 사이버 클라우드에서는 6개국을 연결했는데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한국 이렇게 6개국을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됐던 역시 대형 공연,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행히 모두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들이어서 시차 문제는 적었는데 이 네트워크 공연을 전 세계로 연동하려면 시차를 극복하는 문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공연에 보였던 장면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공연은 좀 더 미디어 아트적 요소에 집중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통적인 공연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현재까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혁명적인 사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창작에 몰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술 세계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광주문화재단의 과감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본철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험적인 도전을 시도한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팀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광주의 폴 바주카 선생과 여미나 선생님이시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푼다시온 에피카라 프라 데스바우스, 프랑스 앵갱 레뱅의 뿔소, 부천 문학창의도시의 비보잉 그룹 진조 크루가 함께합니다. 특히 이 공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기획한 폴 바주카 작가, 그리고 그 옆에서 큰 도움을 주신 여미나 작가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스페인의 로시오 작가, 프랑스의 안나 작가, 부천의 진조 크루 팀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감상하시겠는데요. This is another game입니다. 이번 년 5월부터 회의를 거쳐서 지금 전체 기획을 맡아 설계를 할 때 유럽과 각국에 대한 레이턴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각국의 레이턴시를 하나씩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 보이시는 화면 세 개에다가 미디어 아트를 띄우는 게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화에서 백그라운드 음악이 나오고 화면이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박이나 춤으로 안무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택했고요. 여러 가지 예술가 분들과 그 예술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독특한 미디어 아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This is not a game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놀이 문화로 생각해왔던 뭐 게임이나 화상 채팅들이 이제 지금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럼 메타라는 이름 하에 이제 어두운 코로나의 시대,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세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고 미디어 아트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광주문화재단의 관계자분들 너무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참여 작가 여미나입니다. 폴 바주카 작가님께서 상세한 설명해 주신 것에 더해서 프로젝트 참여 작가님들께서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실시간성 내지는 협업이라는 개념에 천착하여서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퍼포먼스로서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저희 정책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의 구성 기술인 3D 게임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서 실행파일만 있다면 누구나 PC 또는 VR 기기를 통해서 접속해서 함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퍼포머티브한 메타버스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희의 공연이 또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공연 플랫폼에 현재 이제 여타 창의 도시에서 참석하는 그 참여 작가님들께서 계시는데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So yeah, we have Fundazione Pica La Fura del Spouse here, right? So please take, yes, I, please take a minute to introduce yourself and say hi to the audiences. The floor is all yours. Hi. Good morning to everybody, or good afternoon there, I think. We are here in Badalona, close to Barcelona in Spain. This is the EPICA Foundation, La Fura del Spouse, a non-profit foundation based on merging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and arts. So we are really happy to be here. We will be playing with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contemporaneous dance, and some special effects. So it'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and we hope you like it. And you are welcome here in Badalona. Anyone you want to come here for playing in this science and tech and humanities new renaissance that is coming. Thank you. Thank you. So yeah, we also have Rocio here, right? Hello, everyone. Thank you to inviting me also. I'm in Paris real time with real people around, real humans, real space. And I'm gonna try to make this path from a real background. And my participation was to write a text, which this is the title, which is in inverted. And the text is running on the world of Inwa. So thank you for your collaboration and for your motivation to collaborate. And yeah, see you there in the performance. My part was writing the text and searching for, here I will be searching for a real background or a kind of background like a game. I'm gaming in real space. Yeah, thank you, Rocio. Yeah, and last but not least, we have Jinjo Crew. Jinjo Crew 작가님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전문 예술단체 Jinjo Crew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저희는 2001년 팀을 결성해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세계 1위 비보이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또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부터 공연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Are you ready? 스페인, are you ready? Yeah. 3, 2, 1.
So much for your efforts and all your creativity and this collaboration we had throughout 6 months, right? Yeah. 네. 관람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 작가님들께서 안녕 한번 해주실 거거든요. Saying bye to the audiences. Bye bye. Yea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 한번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Bye. 네, 감사합니다.네,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6개의 도시에서 각각 영상과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 가상현실이 엮이고 어우러지면서 빚어낸 환상의 하모니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참여한 작가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메꿔낸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포럼의 주제에 맞춰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기에 일상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굿바이 트래시 챌린지 이벤트인데요. 10월 7일 오늘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신 30분께 씨앗 심기 키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미리어드 창의도시 인스타그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구 지킴이로 나서보는 건 어떤가요? 이번 포럼은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린 유네스코 미리어드 창의도시 정책 포럼입니다. 그동안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미리어드 창의도시 광주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왔습니다. 이번에도 1, 2부의 발제와 종합토론을 통해 나온 정책들, 그리고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유네스코 미디어트 창의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지속 발전 가능에 대해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미디어트 창의 도시로서 미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관련 문화기관, 예술가, 시민, 그리고 기술 전문가 등 모두가 모여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예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실천하고 도모해 갈 것을 우리 한번 약속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